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보좌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동방의 에덴 동산을 특별히 만드시사 하나님 형상대로 흙을 빚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나이다.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땅을 간수하고 잘 지켜 아버지께 영광 돌려달라고 했지만은 선악과 법을 지키지 못하고 뱀한테 속아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이 땅에 다 저주가 받고 사망골짜기가 되었고 인간을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소망이 없어졌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대시대마다 사명자들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금같이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승리를 위하여 선한 몰학이 계시나이다. 이제 애굽 땅 중앙의 여호와의 제단, 9월 24일날 시작한 이 제단은 여호와가 하셨기에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나이다. 이 밤도 이 중앙계단에 한 구원자 이사야의 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사오니 예언을 받을 때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걸어간 발자취를 우리가 다시 재연하고 다시 예언할 때에 그 본문대로 따라가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늘의 복을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 밤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0장을 찾겠습니다. 20장입니다. 1절입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치하던 해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그만 치봅시다. 자, 이사야는 2700년에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이사야 1장에 보면요. 요담과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두 명입니다. 20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종이 이사야가 예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표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지구 종말에 모든 교회가 이사야 가는 길을 안 가면요 육체 멸망이 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지난 시간에 이사야 19장 들었죠. 또 저는 읽었습니다. 누가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죠. 제가 혼자 읽을 때에 여러분은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듣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들을만해요? 들을만해요? 뭐가요? 그 들으면 어떤데? 뭐가 들을만해? 뭐 떡이 생겨? 밥이 생겨? 19장 1절에 구름을 타고 빠른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사야서를 따라가면 그분 만난다 이게요. 그런데 유다 땅은 이 지구의 축복의 땅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그 유다 땅에 중앙재단이 세워지는데 애굽 사람이 떱니다. 소문을 듣고 이 이사야 소문 듣고 이 마귀 세상에 벌벌벌 떨어요. 왜요? 심판받거든요. 그래 중앙계단은 5대 강국 때 세운 재단인데 4대 강국 때는 예표시되고 우리는 5대 강국 때 74년도 9.24입니다. 어제가 10월 26일이죠. 오늘인가요? 오늘이다. 박 대통령이 서거한 날입니다. 오늘이. 33주년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33년이 됐단 말이요. 김재규가 총을 쐈는데 박 대통령이 돌아갔었다 그 말이요. 22장에 나옵니다. 그 사건이. 22장에 못이 삭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옛날 유다집에서 말씀 받았지만은 또 그때 보여줬지만은 진짜는 대한민국의 그런 바자치입니다. 자, 유다에 대한 경고죠. 유다에 대한 경고. 유다가 어디냐? 동방 땅끝 유다라 했어요. 그래서 26장 가면은 유다 땅에 이 노래를 부른다. 경광 성읍이었다는 거죠. 선지국가, 불성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지고 복주신다. 그 말아요. 그 초림의 주님은 이사야 9장 1절에 이방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기 전에 이사야 9장에 이방 갈릴리에서 예수가 큰 빛으로 갈 것이라고 예언했단 말입니다. 근데 갈릴리 가보니 사람이 없다면요. 예수 혼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안 들려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다면 없다 해야 되지.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로 베드로를 먼저 불러놨더라고요. 예? 제자들 불러놔서 오시기 전에 예비했단 말이에요. 이래로 준비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대의 정치나 종교가 너무 혼란이 와서 베드로 단체는 이 더러운 세상에 섞여 살 수 없다. 산 높고 물 밝은 갈릴리 해변에 가서 임자 없는 고기네 잡 먹고 살자. 왜? 무슨 구체가 나겠지? 그 모여오다 보니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서 고기 잡 먹었다가 주님이 와서 날 따라오느라 사람을 낚는 업과 대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늘 가는 열쇠를 받은 대표 사도입니다. 어디서 만났어요? 갈릴리에서. 예? 갈릴리 해변에서 만났어요. 성경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서 만나느냐?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택했단 말입니다. 그 살아왔어요. 이사가자. 내가 복의 근원인데 이 복을 네게 다 주리라. 그 하늘의 복은 하나님, 예수님. 땅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가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사 가자고요? 그래, 갑시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세 가지 본받을 게 있어요. 첫째는 이사를 가자, 떠나라. 이 갈대우르는 저주받은 에덴 동산이니 복이 없다. 네가 복을 누리려면은 복의 그는 하나님을 따라가자.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어요. 예? 무슨 강요? 유브라데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히브리 민족이다. 강을 건넜다. 저주의 강을 건넜다.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안 따라가면은 또 그 강가에 건너가서 썩는다. 그게 계시록 9장과 16장의 3차 전쟁. 아마게도 전쟁은 무슨 강가에서? 유브라 강가에서 일어난다고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가 땅의 사람의 대표인데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가 시험을 해봐야 돼요. 네? 여러분도 땅에 살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따라가는데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다 이 말이요. 그래서 백살의 아들 주고 제물로 바치라.
그 모리아산에 가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살아 내려왔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양이 한 마리 준비되었더라고요. 여호와 이레로 이삭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완전하게 준비된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예수가 오시는데 율법의 대표 모세가 자기는 앞을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버렸다가 공주가 죽었다가 양자 삼고 에집트의 최고 강대한 나라의 양자란 말이요. 세상으로는 출세했지요. 출세했어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 나라 가서 임금의 딸 공주 아들이 됐다니까요. 그러면은 40년 동안 학문을 배우고 청년이 돼가지고 힘이 세고 그 사람을 며칠 죽였다니까요. 모세가 살인자입니다. 애굽 사람 죽였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게 모세 일대기가 세 번 나누면 40년, 세 번인데 120년인데 애굽의 40년, 미디안의 40년, 강야 40년. 뭐 고난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겁니다.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모세야 올라와 40일 금식을 시키고 십계명을 줍니다. 그 십계명 가지고 가나안 복지를 정복하고 아브라함이 약속된 동서남북 차지하라고 줬지만은 그 백성들은 선악과 폐역이 꽉 차서 십계명 안 따라갔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60만 대중에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애굽으로 갈 거야 안 갈 거요? 예? 안 가요? 가지 마세요. 그거 가면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걸머지고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그것이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 구약은 모두가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갈 걸 미리 보여줬다 그 말이요. 어린애들 기억 는 모를 때 그림 동화책으로 공부합니다. 그렇죠? 딱 찍히면 토끼, 거북이, 다람쥐, 여우, 호랑이, 예? 멧돼지 다 나오죠. 그 그림 딱 보면요. 한번 가르쳐주면 글씨 몰라도 이게 뭐냐? 멧돼지. 그림 공부. 우리는 하나님 세계를 모르니 하나님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요. 율법이 뭐요? 모세부터 세례왕까지 구약 4천년 동안은 그림자 시대다. 그림자 정부다. 그림자.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다 이 말이요. 그래서 출애굽, 출바벨론 두 번 옮겨가라. 두 번 나와야 영혼도 육체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 이사야가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신발 벗고 옷 벗고 나갈 사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없지요. 부끄러워 못 봤지. 부끄러워서 옷을 벗고 못 나가지. 옷을 입어야 나가지. 그럼 이사야는 옷을 벗고 신발 벗고 3년을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 말세 종이 진짜 이 옷이 아니고 수치를 당한다. 욕먹는다. 핍박받는다. 대게 얻어맞는다. 이단이라고. 3년을 해야 이 땅에 살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렇게 가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수가 차이 돼요. 말씀 때문에 욕먹는다. 아, 우리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중앙교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 이사에서 같이 재단이. 여기 뭐 이 주변에도 교회가 상원교회 뭐 상도교회 뭐 동강교회 많잖아요. 교인이 뭐 2,000명, 3,000명 그런 교인도 이 사회를 안 가르쳐준다 이게 몰라서. 오늘 또 연세중앙교회 권사님이 왔어요. 찾을 거 찾았다 이게야. 그런데 자기 교회 윤석정 목사님은 계시록 설교를 안 한다는 게라요. 강단에 난 몰라서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긴 알아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아느냐 이게요. 그래서 길가 가다 계시록 책을 한번 받아가지고 읽어보니 이것이다 찾아봤더라 이게. 그래 우리 인터넷 들어가면요 세계적으로 우리 설교를 듣습니다. 지금은 숫자가 적 한 180명 190명 되는데 앞으로는 14만 4천 다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우에서 하늘로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 의사야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그게 뭐냐? 그림자라, 예표다, 우리에게. 그 우리도 전 3년은 욕먹는 시간이다. 핍박받고. 역사는 5개월에 하나님의 인권으로 황충을 물리치면은 택한 종들이 다 모여든다, 그 말아요. 그 예사의 아들 둘이죠. 둘 맞아요? 그 7장에 큰 아들이 스가랴 야수비에요. 구약에. 둘째 아들이 8장에 마엘살 하스바스요. 근데 큰 아들은 철이 들어서 아버지 같이 갔어요. 아하스 만나러 갔어요. 둘째 놈은 태어나서 8달 만에 아빠 엄마 하기 전에 벌써 소련이 와서 우리 원수를 잡아가고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순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너와 너 자녀가 이 시대의 표적과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 동방역사 한국에 이사야가 누구냐? 이사야가 이사야지.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 큰 아들은 인애자 예표종이고 여러분은 순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잡아갈 때에 이 마헬 살렐 하스바스 사명자만 날개를 펴서 보호하겠다는 것이 이사 8장 8절이에요. 그럼 이사 9장에서 갈릴리 큰 빛이 예수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그냥 오라 사도를 삼았다면은 재림 때는 8장에 이사 두 자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새 시대 보내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1절, 2절은 하나님의 종 예표가 되는데 이사야가 참 큰이 됐습니다. 자,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보좌를 받죠. 벌벌벌 떨었습니다. 하루도 나요 망하게 됐다는 거죠. 자기를 몰랐는데 하나님 보좌를 보니 자기 모습이 보여드는 거예요. 하바들 죄인이란 겁니다. 그래서 제단 섣불로 입을 찢었죠. 그걸 하나님이 보냈어요. 보내도 열매를 못 맺었어요. 왜? 지금 교회는 전부 교만이 꽉 찼어요. 밤나무 상수나 같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그루터기만 남는다. 그루터기. 그 참종들은 지금 나서지 않습니다. 나설 수가 없어요. 타협은 못한다 이게요. 협상 안 한다 이게요. 다 원로 못 간다 이게요. 그 숨어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숨은 거 주소로 가요. 17장 보니 분명히 아수르가 내려오면 다메섹이 망합니다. 중공이 망합니다. 또 북한이 망합니다. 우리 한국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감남나 2, 3개, 4억에 남아서 조금 남아요. 이삭을 줍는 같이 줍는 거예요. 그 세계적으로 다 주시면 14만 40만 된다는 거예요. 그 왕권을 시키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앙재단에 19장 중앙재단의 한 구원자는 이사야인데 이사야의 사명을 하는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예? 이사야 하나님 종이란 뜻인데요. 자, 사탄이가 하나님의 종을 공회하지 사탄이 지새끼 앉아 먹습니다. 예? 일곱 머리 공산국가는 용의 세력이기 때문에 용이 끌고 가고 용이 도와주고 힘주지 예. 죽적이가 가라지가 가을에 가면 힘써요. 곡식밭에 예? 알곡은 짓밟히고 막 시달리고 고통받지만은 가짜가 득세한다니까요. 잡초가 잡초밭이 득세해요. 그런데 불나면 다 타져요. 불나면은 죽적이는 걸음틈이 다 탄다니까요. 그 여러분 죽적이는 아니죠? 알곡 같아요? 그 알곡인지 진단해 보면은 이사야서가 꿀맛이 나면 알곡이고요. 뭐 무를 먹는지 심심하면 종족입니다. 진짜 달면 알곡이고 이사야 뭐 연대 날짜 뭐 내용이 뭔지 모르면요 그 잠타면 종독도 못 돼요. 맛을 못 찾으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라 했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라. 34장 16절에 자세히 들어보라. 빠진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가 북한에 산소 맞죠. 북한에서 이사야 41장 25절에 한 사람 북쪽에서 왔어요. 또 해돈에서 우리 여러분 해돈에서 또 남한에서 봤어요. 그런데 목적이 뭔데? 원수를 밟아버리려고. 원수를. 그런데 동방 사람을 보낸다 했어요. 41장 2절에. 그 우리가 발로 안 가보면 가야 돼요. 발로 안 가보면 돼요. 소련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북방에서 온 사람이 이내자 목시 예표의 종인데 그는 64년도 9월 24일 날 수도원 계룡산에 수도원을 지었어요.
8달 만에. 제가 65년도 들어갔는데, 65년도 산에 갔는데, 12월 달에, 그때가 이 사회생활 쭉 가르쳐주고, 개수를 가르쳐주는데, 한 달에 졸업생이 한 팀씩 나갑니다. 이 세상 신학교는 4년을 배워야 목사가 되는데, 우리 교단은 급해가지고, 한 달에 신학을 다 배워버린 거, 한 달에. 그런 게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한 달에 신학을 졸업했다, 이게 한 달에. 한 달 또 21일이야, 세일에. 정말 속도가 빨라. 요즘 컴퓨터 더 빠릅니다, 컴퓨터보다가. 응? 속도가 빨라요. 일주일을 세 번 만에 계시록, 이사야, 예언서를 다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시간이 한 번 모이면 하루 세 번 모이는데 세 시간씩 3, 3만 그 아홉 시간을 공부하는 아홉 시간 앉아서 공부하는데 이사야서를 한 번 더 가면요 20장씩 나가 20장씩 이렇게 많이 배워요. 그냥 읽어주는 거요. 읽어주는데 그게 공부라니까요. 읽어주면 듣는 사람이 그게 좋을 수가 없어요. 콩나물에 물 줘야 되지요. 콩나물 물어, 야, 너 물 주면 좋냐? 좋고 말고 안 주면 나 죽는다, 이야. 그 콩나물 하루 물을 몇 번 줘요? 세 번은 줘야 돼. 응? 아무리 게을러도 세 번은 줘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물 주듯이 막 세 번 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요. 근데 나 혼자 남았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게 19장의 한 구원자예요. 하나님 이래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십니다. 천지는 변해도 이 말씀 변치 않습니다. 그 마음대로 해요. 믿든지 말든지. 그런데 택한 사람은 안 믿을 수가 없어. 성령이 와가지고 자장자장 만져주면서 건면하면서 자꾸 화내면 저 달리면서 안마해주고 그래서 성령이 좋은 우리 보혜사입니다. 좋은 선생님이라면 그 성신님 말 잘 들으세요. 예? 고집부리지 말고. 그 전삼년이 언제부터냐? 언제까지냐? 그것이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전삼년이 언제부터 전삼년이냐? 우리 한국이나 세계에서 계시록 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물어보면은 몰라요. 전삼년 출발이 언제요? 물으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요. 그게 당신 하나님 종 아니다, 이게요. 다니엘 4장에 일곱 대가 나오지요. 전삼년 반이 다니엘 해석해주고 12달 만에 전삼년 반입니다. 출발점에. 내가 차단했어요. 다니엘서에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끝을 맺는데 종을 안 가르쳐주면 종이 됩니까? 이사야는 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은 지금 영적으로 고난의 길입니다. 겉은 멀쩡해도 속이 다 썩어서 녹아지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9장 보면요. 이사야 29장 보면요. 보세요. 이 예루살렘 역사가 다윗의 왕국 역사인데 우리 제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9장 1절에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분은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절기는 옵니다. 초막절 오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괴로움 안 주면 안됩니까? 괴로움 없이 해봅시다. 괴로움 없이 해봅시다. 그리 많이 물어봐도 하나님 안 된다 캐. 괴로움 줘야 된다 캐. 예수님도 겟세마네 가서 하나님 꼭 내가 십자가 죽어야 됩니까? 안 죽고 한번 해봅시다. 안 죽고. 나 안 죽고 좀 좋게 편하게 해봅시다. 하나님 안 된다 죽어야 된다. 자 우리 대장 예수님도 기록한 말씀대로 고난을 걸어갔다면 쫄병놈들이야. 당연히 가야 되지요. 저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그 내 등 옆에 있어요. 내가 옷과 켜서. 나도 힘들어. 힘들어 정말. 왜? 사방이 우리 원수야. 사방이 우리 원수라니까.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하나님 한마디로 너는 기쁨이 나중에 오지만 지금은 슬퍼. 그 슬픔이 몇째 나팔이요? 네? 다섯째 나팔이잖아. 시련기. 슬프다 아리엘 만난한란. 호련이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릇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그럼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다윗 왕국을 이렇게 모사하게 괴롭히나게요. 선하시 모락이라요. 그래야 가짜가 안 달라붙어. 예? 여러분 시골에 모내게 할 때요. 거머리가 다리에 붙어서 피를 다 빨아먹어요. 아 이놈이 거머리가 오면 내가 간다. 신호도서에 살짝 붙어가지고 빨아요. 감각이 없어요. 아 거머리 기술이 대단해. 피를 빨아먹어도요. 아프지도 않고요. 따갑지도 않고 감각이 없어요. 멀쩡한 다리가. 그 이놈이 다 빨아먹거든요. 뚝 떨어지면 그때 피가 줄잖아요. 그때서 이제 아 이놈 왔다 갔구나 알아요. 마귀란 놈이 거머리같이 여러분 피 다 빨아먹어도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비누를 발라야 돼. 그 다리에다가. 그러면 그 머리가 알칼리이기 때문에 안 온다고요. 근데 개발했잖아요. 혹시 모내기 할 때 그 머리 달라붙거든. 다리에 비누, 세수비누를 가지고 싹싹 발라가지고 들어가면요. 그 머리가 안 달라붙습니다. 그럼 다 시키잖아. 그러면 스타킹을 치내세요. 그래, 그래가지고다가 비누를 바르면은 그 머리가 하루 종일 물에 있어도 달라붙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로 마귀가 막 괴롭히잖아요. 그럼 안 잡혀가려면은 이사야를 바르세요. 이사야를 먹으세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괴롭혀도 죽이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지켜준다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보호하리라. 잠시 버렸지만은 여섯째 나팔 불면 올라오느라고 막. 다섯째까지 고통받다가 여섯째 중동전쟁, 삼사전쟁, 공중휴거할 때 만나자. 이렇게 예약이 돼 있어요. 예약. 유명한 식당에는요. 예약을 해야 밥을 먹습니다. 예? 그 예약하고 밥 먹는 사람 손 들어봐. 아, 예약하고 밥 먹었다. 예. 가난해서 뭐 유명한 식당 갈 수 있어. 돈도 없는데. 응? 그러니까. 예. 이 세상에는 제도가 많잖아요. 우리도 이사야서가 최고 좋은 영양식인데 이거 먹으면 가는데 하나님이 예약을 해놨다니까요. 그 중앙재단에다가. 그 아무나 못 와요. 또 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 보내오고 길을 열어 듣지요. 아무리 귀가 밝아도요. 듣고는요. 가다가 들어보 이단이라 하나. 아니 이사야가 이단이면 뭐가 진리야 이거 막. 이사야가 이단이면은 정감독의 진리인가? 불경의 진리인가? 호랑경의 진리인가? 예? 여러분은 성경의 진리 좀 믿어요? 그럼 내용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는 거 다 내용 알려줘요? 우리는 지금 슬프다? 마귀는 기쁘다? 기쁨은 잠깐 가. 슬픔도 잠깐이야. 이 슬픔이 다 가면은, 그 다음에 왕권이 온다, 왕권이요. 하나님이 모세의 가정, 솔로몬 가정, 다윗의 가정, 스룹바벨 가정을 아실까 모를까요? 응? 대답이 희미해요. 잘 모르는 것 같아. 아,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가정도 잘 알고 계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께 몇 개 되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야곱을 택했는데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 모르면은 하나님이 야곱 하나님 아니지. 그 야곱이 21년 동안 고생만 했죠? 응? 장가 갔어요? 어? 야곱이 몇 번 갔어? 그러면 네 번이 한 번 가면 되지. 아들 열둘 낳으면 혼자 못 놓잖아. 그 여자 넷을 데리고 살았어. 누가? 야곱이가.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야곱 집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열두 알다야 열두 지파, 열두 방배.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 예수님이요? 유다지파. 계시록 5장 5절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익었으니 이 아버지 오래 오른손에 책을 받으리라. 그 책이 심판의 책이요. 이 이사여서요. 그 이사여서 모르면요. 예수꾼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옛날 오늘까지 예수꾼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 사도행전, 유다서가 읽으면 교인이야요. 계시록 몰라도 괜찮아요. 뭐 번번하게 다녀 계시록 몰라도 지금도 그래. 근데 재림주 올 때는 계시록 모르면 불합격이야. 예? 불합격이라니까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이라 했어요. 예? 그걸 계시록 내용을 모르는데 뭐 뭐고 빼는 건지 보태는지 알 수 있어야지요. 그렇게 목사님이 책임져야 돼요. 계시록 안 가르치는 목사님은 그 양떼의 육체 생명을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자,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이다. 3년은 성경에 많아요. 예수님도 3년의 공생활이, 예? 3년 전도하고 십자가 죽었었어.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가서 3년을 십자가 공부했어요. 갈라디아 1장 보니까요. 엘리야도 사렛단 가부집에 3년을 밀가루 떡 먹고 기다렸어요. 다니엘 세 친구도 다니엘 1장 5절에 바벨론 가서 3년을 기도하고 지혜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 내가 3년을 와봐도 열매가 없다. 예, 땅만 흡연히 잘라버리라. 농부가 금년만 용납하셨어. 금년에 열매 없으면 찍으세요. 3년. 유대나라가 예수가 3년 동안 포도원을 왔는데 안 믿어. 그래서 마태 8장 11절에 잘라버렸어. 나라 본자손 잘라버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놨다고요. 예?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참감난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니 잘라버렸다. 그러면 돌감난나무를 갖다 접붙였다. 그러면 돌감난나무는 순종하면 되겠느냐? 참감난나무도 순종을 해서 잘려나갔는데 돌자가 말이야. 돌자가 순종을 하면 여지없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새 시대 보내려고 이사야를 주면서 받아 써라. 이거 받아 먹어라. 이 길로만 가야 천년시대 갈 수 있다. 그래 이사야 48장 10절에 내가 너를 택했는데 은같이 금같이 택한 게 아니고 아예 시작부터 끝까지 고난에 풀무해서 택했다. 그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요. 고난이 없으면요 말세 종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륩 서할 야숲 이내자 목사님은 날 때부터 유복자로 유복자 아버지 없이 태어나. 그래서 세상 떠날 때까지 욕만 먹고 핍박받고 고생만 갔다고요.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풀무입니다. 그래 우리 육적인 야곱이도요 애굽에 초대받고 갔어. 아들이 요셉과 총리 대신이다. 예? 세상상 볼 때는 이 땅엔 최고야. 제일 강대 국가의 임금님 밑에 총리거든. 예, 총리가 뭔지 알아요? 총독이야. 총독. 총리 대신. 예? 우리나라도 대통령 밑에 총리 있죠. 국무총리 있죠. 그 창세기 47장 보니 내려갔어요. 좋은 차를 타고 갔어요. 마차. 엔진이 있는 게 아니고 말에 끊는 차. 사람이 매는 연을 타고 갔다고요. 바로왕이 나와서 야곱에게 대접을 합니다. 접대를 합니다. 아이고 총리 아버지 오셨는데 참 거룩한 분이다 이게요. 이 지구에는 최고 똑똑한 총리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 이게요. 그때 야곱이 대답이 창기막힌 대답입니다. 나의 나그네 길 130살인데 우리 열조보다 못 살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한번 따라하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니는 따라해. 니는 바로왕 니는 호강했지? 나는 눈물로 살았다. 그런데 야곱의 왕국이 오고 있다고 지금요. 예수가 야곱의 왕이에요. 누가복음 1장 33절에 그러면 왕이 왕국에 가려면은 고난의 풀무를 거쳐야 된다. 근데 고난 당할 때는 안 했으면 좋겠어. 막 끝내버리고 막 도망갔으면 좋겠고 안 하는데 성경 보니까 도망도 못 가고 도망도 가다 또 잡아봐. 요나가 도망가다 잡혀왔죠? 잡혀올 때 뭐가 딱 빠졌어? 뭐 손톱? 발톱? 뭐 빠졌어? 머리털이 빠졌지. 왜 빠졌는지 알아요? 고기 뱃속에 뜨거워서 다 뒤엎어져지. 근데 살아나온 게 이적이잖아요. 여기 도망갈게요? 예? 어디로 가? 어디 좋은 데서 나 좀 가르쳐도 나 같이 가게. 거기 가도 똑같아. 왜 용을 잡기 전에는 용의 세상이야. 예? 그러니까요, 야곱에 가는 길은 우리의 그림자다. 거울이다 말이죠. 그러면 벗은 몸, 벗은 발은 3년을 갔다 했잖아요. 3절 보세요.
20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똑 붙었어요. 하나님의 종, 나의 종 이사야. 나의 종 이사야. 예, 기억하세요. 나의 종 스룹바벨. 예? 나의 종 사도 요한. 나의 종 베드로. 모세.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사야는 왕권입니다. 왕권 받는 구원은 고난이 유익이지만은요, 앞으로 버림받을 사람들은 잡혀갈 때 수치를 당합니다. 벌거벗겨 끌려가면요, 그는 죽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상급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따라합시다. 옷은 모두가 한 번은 벗어야 되는데, 알아들려요? 이 지구의 70억이 옷을 다 벗어야 돼. 언젠가는. 그러면 이사야 같이 벗는 게 좋아요. 후산 여분에 끌려갈 때 옷을 뺏기고 생명 뺏기고 코를 깎아버리고 가는 게 좋아요. 에스겔에서 보니까 코를 깎았죠. 내가 그걸 보다가 목사 하나님 그 코를 세우는데 돈 많이 들었는데요. 코 세우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수술하는데 적어도 한 100만원 들죠. 코 세우는데 한번 더 들어? 한번 물어보세요. 저 성형 수술 가서 콧대 세우는데 얼마 주는가? 내가 보람의 병원 갔더니 간호부가 한 분인데 놀랐어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 코가 또 쫄 나왔어요. 그 다시 봤어요. 그 자기들하고 보더라고요. 왜 보는지 알죠? 내 코 보는구나. 아가씨, 그 깎을 때 힘든다. 응? 세울 때도 힘들었지만 그 공산당에 모은 주사 놓고 칼로 깎을 것인데 내가 콧대 세울 때는 모은 놓고 했거든. 안 아프게. 그냥 깎을 때는 공산당에 그 콧대 높은 것처럼 뭐 주사 놓고 깎아가겠어요? 그냥 깎아버리지. 예? 아, 성경 제대로 봐요, 제대로. 그 누구 콘데 니 맘대로 세우냐 이게요. 하나님이 만든 제품을 네가 왜 곤치냐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라버려. 코를 깎아버려. 장식품도 다 뺏기고. 네? 그래, 이사야는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벗었습니다. 그 왕이다. 근데 이사야 바깥의 사람들, 이사야 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너는 옷 입고 다녔지? 영광고 누렸지? 수정 통제 갈 때는 다 벌거벗게 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 전 3년이 복인데, 벗는 거는 전 3년이고, 후 3년은 저주의 옷 벗으면 후 3년이다. 그 말이요. 그 전 3년에 옷는 벗은, 옷 벗는 건 왕권이고, 후 3년에 옷을 벗는 것은 공상나 밥사버리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지나갑니다. 4절에요. 예표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표대로.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애굽은 이 세상 마귀 세상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볼기가 어딥니까? 볼기. 응? 볼기가 한국말로 뭐요? 응? 궁둥이. 이 뒤에 살만한 궁둥이 대퇴부인데 그걸 볼기라 이렇게. 그 볼기 번역하면 반스를 벗으라 이게요. 나체가 된다 이게요.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 애굽은 마귀 세상 이 세상인데요. 사람들은 수치를 감추잖아요. 하나님은 다 드러낸다니까요. 뒤집어 엎어버려. 5절 그들이 오늘 유다 사람 이스라엘이 말이요.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교인들이 미국 믿고 세상 돈 믿고 사람 믿고 목사 믿고 따라간다고. 그렇게 그 사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따라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외에는 우상. 알아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은 믿죠? 이 말씀만 믿죠? 그 다른 걸 때는 기록되었어야 돼요. 기록되었어야 돼요.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6절.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이 해변은 바벨론 사상인데 말하기를 그게 이사야를 떠나면은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아수르가 지금 소련이거든요. 공산주의에게 벗어나기를 바라보고, 세상에 힘든 걸 믿어봤더니 구원을 못 주더라. 구원이 안 되더라. 그래서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 즉, 그래서 이사 30장, 31장에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은 신이 아닌데, 사람인데 가지 말라고. 애굽은 가만히 있는 나합인데, 애굽은 시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건데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종 이사야만 따라가야지 그 외에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 20장의 말씀이고요. 21장은요. 환난에 빠질 자의 행도입니다. 환난에 빠질 사람. 어떤 사람이 환난에 빠지느냐 하면요. 속이고 약탈하는 사람. 그게 성전 방바닥은 불탈자인데요. 환난 시대에 성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예수 피, 예수 피로 산 말씀 안에 있어야 영육이 살지. 예수 피 믿어도요. 계시록 밖에 나가버리면요. 청량이 안 되면요. 이방에 이렇게 붙여버려요. 후삼년 반에. 그 한란에 빠진 사람은 무슨 한란인데? 대한란입니다. 마흔 두 달. 예? 여섯째 나팔이에요. 한란에 빠지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죽는 사람. 하가 오기지 하얗게 내 죽는 사람. 천국 갑니다. 한란에 빠져 죽으면 천국 못 가요. 지옥 가야 돼요. 천년 동안. 또 예언의 말씀을 공부해서 외친 사람, 건세 받은 사람은 변화체입니다. 하늘로 갑니다. 그 가족들과 따로 양떼들은 예비처로 갑니다. 그럼 한란에 빠진 사람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예비처 못 간 사람은 살아있다면 한란에 빠져야 되는데 두 가지 종류입니다. 성신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그 성신 받은 사람은 짐승의 포를 줄 때 안 받습니다. 성신이 받지 말라 찔려 죽습니다. 개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성신 안 받은 사람은 먹고 살게 해서 받습니다. 그 3년 반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도착같이 와서 그 사람 죽여버립니다. 그 세세 불못 갑니다. 알아들었어요? 네 가지 길. 그럼 올라갈래요? 예비세 갈래요? 예? 올라갈래요? 예비세 갈래요? 올라가려면 이 증거를 맞춰야 돼. 빨리 공부해서 계시록 전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는 게 좋지요. 세세 왕건인데 하나를 빠지면 안 되죠. 그러면 속이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약해서 속였다.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 다윗같이. 회개하면 용서가 된다 이 말이죠. 자, 21장 1절에 해변 강야에 가난 경고라. 이 해변은 바벨 사상, 바벨론입니다. 적병이 메대 파사고 와요, 좀. 바벨론 70년 만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정부 때에 아수르가 왔다 갔지요. 히스기야 기도를 이겼어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바벨론 갔지요. 70년 만에 수르바벨 돌아왔어요. 이런 하나님 백성들이 손난만 당하는 거예요, 죄지기 때문에. 그런데 환난에 빠지지 말라고 교훈하시는 건데, 두려운 땅에서 남방 해리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적병이, 강야 적병이, 이게 바벨론의 적병은 메대파사 고레스입니다. 고레스하고 다리오가 나와서 베사사 목 잘랐습니다. 다니엘 5장이죠? 2절,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공상당은 전부도 거짓말쟁이요. 예, 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설교했습니다.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엘람은, 엘람 메대는 메대 파사입니다. 메대나 하죠. 엘람은 파사입니다. 예? 엘람 했죠. 그 이 나라들은 이사야 당시에 아직도 약속 국가입니다. 바벨론이 득세하고 그 다음에 메대 파사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예언을 미리 해놓거든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사야 따라가면은 시대가 분별됩니다. 아, 바벨론에 가서도 나와야 된다. 거기 살면 안 된다. 또 메대파사 올 때는 메대파사 편에 사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데도 때를 모르고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불택한 사람은요, 땅에 것만 찾지 위에 걸 찾지 않습니다.
택한 사람은 땅에 그걸 안 찾습니다. 땅에 다 줘도 안 하고 하늘 보좌에 예수만 찾습니다. 예? 예수가 위에서 왔습니다. 예수가 보배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만 사랑하지 세상을 사랑 안 합니다. 조금 사랑합니다. 병아리 눈물만큼 사랑해. 조금 사랑해. 그 예수가 제일 최고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환난에 안 빠집니다. 그러면 이사야를 따라갑니다. 이사야가 예수 종이거든. 그 19장 중앙에 한 구원자가 됩니다. 구원자 단체 기둥이 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면은 그 성령이 와서 지켜줍니다. 다듬어줍니다. 데려갑니다.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못 만듭니다. 구원 파는 데 없습니다. 그러면 슈퍼마켓 가서 구원 좀 사오세요. 팝니까? 아, 빵은 팔더라고. 그 구원을 안 팔아요.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막 구원을 판다면 이제 떼돈 벌겠지. 예? 막 구원 하나에 막 1억 하면 뭐지? 변화성도 1억 이렇게 하면 누가 안 사겠어요? 피질도 사야지. 근데 구원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돈 받고 파는 게 아닙니다. 예? 따라가면 준다, 이 말이요. 병아리가 어미닭 따라가면 구덕에 얻어먹죠? 응? 그 먹어야 영양가, 구덕에 영양가 많아요. 여러분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나무 속에서 그 군병이 먹는 거 봤죠? 군병이. 그게 1등 영양가입니다. 비타민이 많습니다. 초가지붕 썩은데 군병이 있죠? 그거 삶으면 간이 났습니다. 그게 비타민이 많다는 뜻입니다. 예? 비타민. 바이타민. 그 뭔데 그 영양가입니다, 영양가. 여러분 몸은 영양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 바짝 말라 죽습니다. 그 좋은 음식을 먹어야 몸이 살았을 때 건강하고. 영혼은 이 예수님 피로 산 말씀이 아주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영양가입니다. 이거 먹으면은 변화시켜 됩니다. 그런데 예수 밖에는 바벨론이거든, 바벨론. 바벨론 사람은 메데파사에게 잡혀간다. 고레스 나오면 잡혀간다.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 여기 예언이, 이사야가 예언 받았지만은 다 학계 서가라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은 순의 역사입니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데여 에버사라. 누구를? 바벨론을.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의 모든 소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바벨론 전성기 70년 금머리가 지나가면은 가슴은 은혜 시대다. 하시도다. 3절. 이름으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그 바벨 사상 들어가면요, 한때는 즐겁고 좋았지만은 심판받을 때는 죽습니다.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래서 속이고 약탈하면 안 된다. 응? 속이고 약탈하면 안 돼요. 33장 보세요. 33장 1절에요.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누가?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사람을 속입니다. 약탈아 뺏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고. 환난과 시온의 평강을 말씀했잖아요. 그게 21장에 4절에요.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강이 빛이 밤인데요. 밤에는 여러분 편히 쉬는 거거든요. 밤에는 쉬잖아요. 밤이 좋지요. 낮보다. 예? 일하고 쉬잖아. 잠자잖아요. 근데 희망의 서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떠다. 밤에 잠도 안 오고 덜덜덜 떨린다. 왜? 공산당 잡으러 온다. 그 당시는 바벨론 사상에 사는 사람은 메데파사가 올 줄 몰랐는데 갑자기 와서 바벨론을 목을 잘랐다. 베사살 죽였다. 그 베사살 정권, 이 세상 정권에 속하면요, 심판받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시온이지, 우리는 고레스 단체지, 바벨론 단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 중앙에 한 제단에 한 구원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 아들이 돼야 돼요. 아들도 둘째 아들, 큰 아들은 지나갔고 둘째 아들. 5절,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버림받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교회만 다닙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 다 알아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막 천국 보내주세요. 그래 들고 다닙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성경만 들고. 그게 잘못됐어요. 구원은 각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 구원을 책임 못 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해야 되지. 그래서 환난에 빠진 사람은 애성이 없어. 애성이. 구원에 대한 애성이. 그냥 덮어놓고 사는 거야. 교회는 오는 거고 가면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예? 이 설교 말씀을 잘 듣지도 않아요. 눈을 쭉 씩하고 있다 가는 거예요. 여기 휴식처가 아닙니다. 여기가 만남의 광장이 아닙니다. 여기 구원의 처소입니다. 그 구원의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교훈한 대로 따라가면 되지. 근데 순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도움이라서 도와준단 말이죠. 도와줘도 곧 넘어져요. 그럼 두들겨 패서 뚫고 가는 거예요. 이거 강아지 말한다고 이웃집 가면 방맹을 뚫어 패야 되죠. 그래서 모가지 줄로 홀게 와야 되지. 그런 식이라죠. 그러면 5절 그들이 한란에 빠진 사람들 죽적인데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 목사를 세워놓고 목사는 마음 잘 보세요. 약차하면 전화하세요. 핸드폰으로. 저번에 중국 비행기가 충청도 불시착해서 고장이 나가지고 나락에서 추국한데 그냥 샥 내려와서 논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한테 전화 걸려. 목사님 왔어요? 이 전쟁 났어요? 물어본다고요. 예? 그래 묻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알았어요. 본인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 세워서 그리고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놀아 잠자. 왜? 대표자 있겠다. 몇 개 나왔으니까.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 기름을 바를지어다. 기름이 성령이에요. 그 지도자나 양떼나 모두가 성신 받아야 되죠.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메대파사 군대가 올라와요. 지금요. 70년 만에. 상상이 오는 것과 낙이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있었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상상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어도다 함락되어도다 바벨론이요. 파수꾼이 외칩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알아듣질 못합니다. 메대파사가 뭐야? 메대파사가 어디 있어? 우리가 금머리 바벨론인데 누가 우리를 잡아간단 말이야? 몰랐다고. 그래 오늘 교회 안에 영적 바벨이 있어요. 계시록도 모르고 종말도 모르고. 여러분 푸틴이 가요 이 말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날 이길 사람 없다. 하나님이 날 이기지 이 땅의 사람은 날 못 이긴다고. 아주 당돌합디다. 응? 인터넷에 글이 썼어요. 인터넷에. 그러면 푸틴이가 7째 머리 8째 왕인데 수르바벨 머리돌을 박살내 왔나요? 그 우리 재단은 수르바벨 재단은 푸틴 잡는 재단이죠. 그게 푸틴이가 정신이 없어. 지금 뭘 몰라. 성경 서그라 사장을 몰라가지고 태산이 큰소리 땅땅 쳐. 근데 수르바벨 무슨 돌을 내는 게 태산이 무너졌죠?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사야 당시 없는 사람이요. 안 태어났어 아직도. 메대파사가. 금머리 시대인데. 이 밑에 있는데. 거기 말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된다. 그러면 파수꾼이 뭘 외치느냐. 뭐 무너진데 뭐가 무너진데. 뭐가 무너져? 바벨론이. 그 바벨론 무너질 때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단 말이죠. 6절 보니 다른 천사가 나가서 외쳐 영원한 복음을 듣고 외칠 때 바벨론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이사야 19장 중앙계단의 역사가 머리도 수르바벨 머리도 역사인데 이 역사 따라가야 되지. 이 지구에 살면서 이 바벨론에 속하면 안 된다. 바벨론에 속한 사람은 한란에 빠질 사람이다. 예?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해도 가지 마요. 가도 죽어. 모세 때도 어른들 다 내려갔다 죽었어. 두 사람 남아갔다고요. 그래, 우리 재단이 1974년도 9월 24일날 지내놓고 8달 만에 75년도 은폐식당을 세워놨잖아요. 이것이 세계 통일교예요. 남북 통일이 아니고 세계 통일. 우리 민족은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왔어요. 창세기 13장이요. 욕단이에요, 욕단. 그 메사로. 메사가 메소포타미아고요. 그다음에 시베리아가요. 그때 말이 지금은 시베리아지만요. 그때는 시베리아 안 가고 이렇게 해서요. 스발. 네, 읽어드릴게요. 자,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샘족입니다. 아브라함 계통인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벨렉은 나눔이란 뜻이고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 형제가 있는데 욕단이라. 욕단. 여기서 족보 끝나버렸어요. 그 밑에 뒤에 안 나와.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사마엘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드갈과 오말과 또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에 있더라. 동편산이었더라. 그 메사가 메소포타미아, 이란 북쪽에 있고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 살던 곳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는 스발은 옛날 시베리아. 아, 지금 시베리아. 그 옛날에 지금 시베리아를 그때 말로 스발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은 아리랑 민족이에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라리, 아라리. 응? 그걸 저기 유대 나라에서 조상이 욕단이가 일로 동쪽으로 가서 세베리아로 와가지고 중국 지나서 암도강 건너왔다 이 말이요. 그렇게 봐야 성경적이에요. 그럼 우리 신하의 당군이가 우리 조상이다. 당군의 아버지는 곰이다. 그런 말 안 된다고요. 그 인간이 말이요, 곰의 새끼란 말이요. 그게 전설이란 거 사람 꾸며낸 것이고 성경은 전설 아닙니다. 그 우리는 분명히 노아의 계통의 셈의 항인종이다, 셈족이다. 그런데 동방 역사 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벨 사상은 마귀 사상이고 수르바벨 사상은 성령의 사상인데 일곱 머리가 나오지만은 다른 나라가 없으니까 바벨론을 칠 때는 그 밑에 나라 메데파사 치고 올라가서 메데파사 끝나면 헬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헬라가 나오면 신학의 노마가 나오고 노마가 끝나면 소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없으니까 수륩밥의 머리털로 소련을 박살내고 도리 태산 이루는 성도나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성경 원리란 말이죠. 자, 그럼 본문에요. 9절에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이거는 동방역사인데요. 고레스 군대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 구약의 셋째 머리 바벨론이 고레스에게 무너졌잖아요. 오늘 일곱째 머리도 동방 고레스에게 무너집니다. 이게 75년도 5월 15일이에요. 이거 믿으면요. 왕권인데요. 보통 머리는 못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주 머리가 망가지고 바보고 돼 믿죠. 이 세상 지식으로는 안 믿어집니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 대 하나는 백이라 하면 믿겠습니까? 예? 예? 성경은요, 처녀가 달라요. 그 믿어야 돼요. 근데 인간 지식은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바위 믿어지죠.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 무너진 바벨론을 보배인지도 알고, 그거 많이 가져버렸고, 시온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성경을 버리고, 세상에 속해서 시간 다 뺏기고,
돈 다 뺏기고. 10절. 그러면 의뢰심만 가진 사람. 자, 하나님을 의뢰하면 좋은데,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을 의지해, 세상을. 세상 의지하면요, 속습니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하나님이 들려준 대로 이사야는 고했다. 이사야는 기록했다. 11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두마는 에서의 땅입니다. 에서. 에서도 멸망의 자식이거든요.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게 신앙 준비 안 한 사람은 자꾸 물어봅니다. 그 수도원에 물어, 산에 기도원에 물으러 가요. 지금 때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 마귀가 속여요. 속이러 온다고요. 응? 마귀가 사명에 속이는 사명이에요. 예? 이런 거 보거든요. 버리세요. 예? 이런 전도지. 예? 보았어요? 이거 본 사람 있어요? 못 봤어요? 천만다행이구만.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은 몇 시인가? 니가 어떻게 알아? 니가 하나님이야? 니 하나님 친구냐? 하나님이 세상 종말 시간을 알려주느냐? 이 제목이 틀렸거든요. 근데 이름이 누구냐면요. 근데 이름이 이 사람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야. 사도야. 사도계통이야. 한란시대 종이 아니고. 김강전 목사님이야. 김강전 목사님이 하늘에 가서 미가엘하고 예수님하고 이해한 걸 들었대. 근데 내용이 뭐가 같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의 힘을 가진 사람이 성신 받은 사람인데, 성신 받은 사람은 666이 들어올 때에 그 성신의 인으로 666을 이기는데 돈이 필요 없는 시대. 돈 안 써. 후삼력도 돈 안 씁니다. 안 쓰는데, 그렇게 돈이 없어지는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인을 카드로 썼는데, 그 카드 가지고 찍 하면 버스도 타고, 어? 기차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그걸 미가엘이가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 아니요? 하나님 인을 가지고 바벨론을 때려 부수고 하늘 올라가야 되는데, 무슨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냐, 이 말이요.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요. 가짜는 수도밥에 만나면 다 들통나요. 근데 이걸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런 내용을 전한 사람은, 저, 아산시에 있는 사랑의 교회 유강호 목사님이에요. 그 유강호 목사님은 우리 전도지도 전합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계시록 강의도 주시고, 전도지 보내봤거든요. 몇 번 보내줬어요. 그걸 전하고 이것도 전하고 두 가지 전해요. 그 사람이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면 될 줄 알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이란 것은 하나님이 안 씁니다. 마귀가 씁니다. 마귀가 쓰는 게 바벨 정권, 바벨 교권이지, 하나님이 쓰는 종은요, 항상 어린애 마음을 가집니다. 자기를 살핍니다. 그래서 마태 18장에 예수님 제자들이요, 참 정말 도도하고 건방져요. 사람도 숫자가 적은데 12명 모여가지고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이거 속으로 싸워요. 자리 다툼.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여러분도 들을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누가 1등이지? 네가 1등이냐? 내가 1등이지?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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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사람 있겠지만은 있는 사람 있어. 내가 최고야. 내가 먼저 왔어. 내가 승부자야. 넌 내 말 들어. 너 커피 빼봐.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마태 18장 어린애를 딱 안았어. 어린애. 할머니 아닌 거 아니요? 응? 어린애를 안고는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이 애기 좀 봐. 너 애기 같아 천국 가는 거야. 너는 지금 어른이야. 지금 애기 마음이 없어. 너 마음속에 실물 교훈을 했다니, 실물 교훈. 그, 겸손, 낮아져야 되지, 높아지면요, 바벨이에요. 알았어요? 높아진 사람은 겁나는 게 없어. 하나님도 겁이 안 나. 하나님 섬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겁이 나야 돼요. 들어 떨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금방 알아요. 다윗같이.
다윗같이 옆에만 딱 건드려도 알아들어요. 나단이가 와서 왕이요, 우리 옆에 이런 사람이세요. 누가 더 당신 같은 사람이 살아. 알아듣잖아요. 응? 여러분 성경 읽다가 성경 누구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보고 말하는 거예요. 나보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진 죄가 없죠? 죄라는 죄는 다 찾아 다 지었죠? 아 똑똑하다. 어디 죄를 다 찾아서 다 지었느냐? 아,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범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았잖아요. 성신이 알려줬지요. 그러나 이 제단에 와서 예배드리면 용서가 되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욕, 죄를 씻는 목욕탕이라는 게. 예? 그럼 여러분이 무슨 죄 지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놨어. 네 죄가 이렇게 많으네. 1장부터 66장까지 전부 네 죄다. 그 보이면은 복받은 거고. 내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나 죄 없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죄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이 된 자고 자유가 필요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 자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자유인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너는 애비 닮아서 전부 다 거짓말쟁이야. 이 죄 덩어리가 죄 없다고 하면 되느냐 이 말이요. 예? 그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라세요. 의인을 부르라세요. 은혜시대? 죄인 불러. 그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랬죠? 근데 재림 때는 누구 데려와? 의인 데려와, 의인. 죄인을 죽이러 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히브리 9장 28절에 두 번 쫓을 때는 죄와 상관이 없어야 주님 만나고 초림 때는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 예수 사랑 많이 받습니다. 알았어요? 아담의 범죄로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아담 만들었으니 창조자가 고쳐놔야 되죠. 그래서 신약은 재창조고 구약은 첫 번째 창조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 재창조를 할 때 삼위가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이 우리 따로 새로 만들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나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걸 영혼 창조고 이사 42장 43장에 세일을 구하면은 몸을 창조해서 물 속에도 안 죽고 불 속에도 안 타 죽는 그런 몸을 만든다는 것이 이 세일이 마지막 육체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밤이 어떻게 됐을까 묻지 말고 내가 직접 물어봐. 내가 직접 찾아봐. 지금이 계시록 9장 시대인데요. 밤중입니다. 1917년부터 스탈린이가요. 3이 커요. 스탈린이가 53년도 3월 5일날 죽었는데요. 53년도 7월달에 휴전이 돼서 한국에. 스탈린 사건이. 그때 스탈린이가 낙하망치 들고 나팔 불어. 첫째 나팔. 1917년부터. 그래서 아시아를 다 먹어버렸어. 공산당이. 그리고 그 후계자 후초프가 스탈린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를 불태워 화형시키고 저는 오리발 내밀겠어. 나는 스탈린과 다릅니다. 나는 평화공조입니다. 이게 더 나쁜 놈인데. 그 계시록 6장 붉은 말 칼 들고 화평을 자는 거 8장 9장 모르면요. 지금 밤중이에요. 밤중에 등을 켜야 되죠. 그래서 예언이 등불이야. 베드로 그랬죠. 내가 변화산에 예수 변화 봤다. 그게 다가 아니야. 앞으로 예언의 등불 들어야 돼. 확실한 예언이 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확실한 예언이 있다. 예언서 모르면요. 주님 못 만납니다. 예언서 모르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협상합니다. 예언서 모르기 때문에 순복음이나 명성교회나 KNCC가 공산당 따라가고 평화공조 WCC 따라가지. 안다면 안 따라갑니다. 우리가 하도 계시록 전해놨더니요. 저 주춧방 같아. 고신대학교에서도 교수들이 야 우리가 이럴 때 아니지. WCC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교수가 나한테 전화를 몇 번 했어요. 목사님께서는 계시록 책을 보고 우리가 시대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그래서 부산에서도 WCC 반대 운동이 모여진다는 거예요. 막 집회도 하고 모이게 하고 광고하고. 응? 그래서 서울 온다케. 어머 나 차도 올라켰어요. 그 다음 12절에요. 따라하세요.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무슨 뜻이냐? 아침은 아침에 계명성 13만 4천 재림 좀 만나서 아침 모이고 밤에는 후산년 반에 밤이 온다. 아침이면 밤이 오지요. 하루 24시간 아침 밤하고 낮하고 12시간 갈라졌잖아요.
이 세상 밤도 그 영적으로도 동방의 빛이 쫙 비치면은 아침이란 말이요.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그러면 올라가면은 후상위반이죠. 밤이죠. 근데 지금은 영육간에, 영적으로 밤중이 돼서 마태 25장에 밤중에 신랑을 낳겠어요. 58년부터 흑암이 열려, 무주경이 열려가지고 마귀가 특세해서 암마 특세인데 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등불이 되는 거예요. 학계사가 등불되고 구의사가 등불되고 다시 연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그래서 우리는 묻는 사람 답을 해줘요. 물으려면은 답을 해줘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 예언서를 가르쳐준다고 말해요.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그 어디로 돌아가는데? 19장 19절 중앙께 들어와서 기둥이 되란 말이에요. 돌아오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부터 쭉 변론이 연결됩니다. 연결돼요. 그래서 본격적인 변론은 40장부터 9절에 아름다운 소식 45장 동방사람 고래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45장 고래에서 나오죠. 여기도 고래에서 나왔어요. 그럼 13절은요. 환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어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요.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할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도망가느냐 보호받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아수르 환란 올 때는 날개를 펴주고 또 바벨론의 70년 끝날 때는 고레스를 따라가야 돼. 고레스를 동방 파사를. 16절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귀한 가치. 품꾼은 대개 한 달 월급 받지요. 혹은 시골은 1년 품삯 받고 1년 사공을 받아 쌀 10가 많이 받고 1년 일해줘. 요즘 공장에 다니면은 한 달 월급 받잖아. 또 파출부 가면 일당 받잖아. 하루 3만원씩.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 계산을 해야 돼.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세멸되리니 세멸하리니. 이 지구 종말하면요 더 살 수도 없고 고집 못 부려 새 시대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해야 돼. 하나님 계산돼 계산해야 돼. 예? 그 계산할 때 너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돼야 되지. 요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요거 쫓아내버려. 그러면 큰일 난다고요. 한 달러라도 받으면 쫓겨나요? 다섯 달러라도 배나 남겨야 돼.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많은 걸 받아가라고. 그래서 품꾼에 정한 기한이 있다. 1년 내에 끝난다. 게달 자손 중 할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21장은 주님 재림 때 환란에 빠진 사람은 첫째 남을 속이고 약탈한다. 남의 걸 뺏어간다. 거짓말해서. 두 번째 방심적인 태만. 별로 시간에 관심, 신앙생활 관심이 없다. 막 죽이든 밟든 막 중앙교회 가면 된다. 가니 가자. 그거 안 되고요. 알아보고 확실히 말씀 따져보고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방심은 안 된다. 방심이 태만이거든요. 그 다음 의뢰심만 가지면 돼요. 누구로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직접 해야 되지. 그래서 할 날이 정해졌으니 조심하고 정신 차리라고 경고하고. 22장은 일본 압박 36년 6.25 동란 자유당 멸망 군사혁명 유신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주일날 말씀드려야 돼. 순서가 그래. 그리고 23장은 예루살렘이 두로같이 부자가 됐지만은 70년 끝나도 연대를 모르는 사람은 죽적이란 겁니다. 그리고 24장은 뒤집어 풀 때 동방의 역사나 가는 거예요. 이거 동방 역사예요. 그만 짚읍시다. 33자입니다.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꾸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세매 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 들으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백의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 이 길이 아멘. 저 건재일 집사님 부친께서 세상을 떠났었어요 오늘. 그래서 안동 갔는데 가까우면 가겠는데 멀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아세요.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상의 죄로 영혼이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택하여 살려주시고 우리의 죽음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무덤에까지 갔다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 주시고 처장권세 주시고 동방역사 주소서 회복시키시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지만은 주님이 쓰시면 될 줄 믿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쓰신 예수님, 동방의 파수꾼, 동방의 지뢰 같은 야곱들, 농촌 암호소들을 불러서 이 막중한 철장건세 세일을 갖춰주고 이걸 하라고 명령했으니 우리는 순종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남은 종 되게 해주시고 절대로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악당이 되지 말고 남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순교자 편에서 기도의 종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조 받은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정, 그 손길, 건세 세임을 주시사 아름다운 새시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건재일 집사님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무사히 장사도 치르고 오도록끔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